드라마 엉클의 한 장면입니다. 배경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파주 출판단지 내 2016년 완공한 이 건물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 갤러리나 전시회 공간으로 쓰이는 수익형 건물입니다. 최근 이 건물은 4개 층으로 나누는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유명 건축가가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땅짚고 건축주 대학에서도 강연을 맡은 김영배 드로잉웍스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렇게 지금 처음에 신축했다가 내부에 층을 내는 그런 내부 증축 리모델링 네. 사례도 있고 리모델링 사례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리모델링을 하려는 그런 건축주들이 꼭 좀 기억해 둬야 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한 연면적 100평 내외로 만약에 증축을 한다 했을 때 기존 건물에 창이 좀 최대한 많이 있는 건물을 좀 구매를 하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기존 건물이 좀 철근 콘크리트가 네. 좋다. 네. 네, 왜냐하면 특히 연화조는 이 내진 설계를 다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전층을 H빔으로 구조 보강을 다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구조 보강에도 또 네. 엄청난 비용이 네. 들어가니까. 구조 보강 자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장재나 외장재를 이미 선택하기 이전에 너무 많은 비용을 거기서 사용하게 돼요. 창호가 많은 건물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로 된 건물들을 네. 좀 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창이 없는 건물을 선택했을 때 좀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도 리모델링이란 게 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 자리 주변으로 구조를 다 보강을 하게 되거든요. 뭐 창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그럼 위 그리고 수지 바닥 다 보강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다 보면은 조금씩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 있으시다면? 제 생각엔 그 웬만한 건물들은 그 배관들이 노후하거나 특히 단열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좀 합리적으로 공사를 한다면은 외단열을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벽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바깥으로 단열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외단열이고 안쪽에 설치하게 되면 내단열인데요. 리모델링을 하실 때 때로 보면은 벽돌이 좀 너무 예쁜 오래됐는데 멋있는 건물들 있죠. 네. 이런 건물들은 외단열을 하기가 좀 아깝죠. 네. 뜯거나 가리는 게 이럴 경우에는 내단열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미학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건물이 아니었다 쳤을 때는 새롭게 리뉴얼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외단열을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기밀성을 높이는 데 더 네. 효과적이다. 내단열보다는. 네.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든다 하면은 보통 외단열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외부에서 먼저 단열재가 열을 먼저 보존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들어올 그 냉기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안에서 있는 온열을 바깥으로 안 빼는 역할도 하는데 콘크리트 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골조가 먼저 이렇게 차가워지게 되면은 네. 그 건물을 다시 또 따뜻하게 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단열재를 다 감싸면은 보온 효과가 훨씬 좋아요. 디자인을 좀 잘한 건물들이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희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임차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변 건물들에 대한 시세를 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정작 임대인들은 내 옆집에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래요. 그래서 임차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가 건물일 경우에 들어오는 계단이 좀 깨끗하고 화장실이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다면은 그 건물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외장까지도 아주 멋지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무실이든 내가 입주하는 건물이 저러한 어떤 위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건물을 선택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리모델링 계획하실 때 그 외장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반드시 그 임대 수익으로도 그 환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 네.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같이 협업했던 구조 그리고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설계자들과 함께 그 자료들을 다 바탕으로 저희가 구조 해석까지 해서 설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다시 그 리뉴얼 하시게 되면은 그 어떤 자료들이 다시 또 한번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을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또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네. 거죠.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보이지 않게 뭐 설계비든 네. 공사비든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축을 하셨던 분들도 차후에 몇십 년 뒤에 리모델링을 하실 걸 계획을 하신다면은
그 기존의 준공도서부터 해서 이런 자료들 잘 모아두시고요.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건축주 대학 30기에서 리모델링 네.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 강연 들으면 좋고 또 어떤 것들을 그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은 정말 효과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신축 못지않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신축에 비해서는 또 60%가량은 좀 저렴하고 합리적인 공사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주분들께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그 잦은 민원들 이런 것들도 공사기간이 신축에 비해서는 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시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비나 민원에 대한 고충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리모델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번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